배우 고준희도 문제 대화방으로부터 시작된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승리가 정준영 최종훈과 일본 사업가를 접대하는 파티 준비 과정에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며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일각에서 이들의 대화 속 배우가 승리와 같은 소속사였던 고준희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승리의 전 소속사이자 고준희의 현재 소속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전화가 되게 좋았대요. 네. 전화를 안 받으시고 해서 직접 좀 찾아왔는데. 저는 이제 연락받은 게 없어가지고. 연락받은 건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당연히 연락이 없었을 거고. 따로 약속이 없으시면 전화하세요. 아, 그래요?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의 SNS 댓글에 수차례 의혹을 부인하던 고준희가 결국 직접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승리와의 친분을 일부 인정한 반면 일부 누리꾼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또한 고준희는 출연을 조율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